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논술 강좌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뱅커의 논술 강좌는 크게 통합반, 그리고 기업은행, 국민은행 단과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강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안내 드리면서 그 은행별 출제 유형과 공부법에 대한 안내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논술을 비교해 보면, 기업은행은 논술 약술로 출제가 되고, 논술은 3개 중에 택 1, 약술은 6개 중에 택 2를 해서 70분간 풀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은행은 논술 한 문제 출제가 되고, 기획안은 있었는데 없어지게 됐죠. 그리고 기업은행도 원래 두 문제 중에 한 문제 택 1이었는데 세 문제 중에 택 1로 바뀌었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을 공부해야 되느냐. 어떤 문제가 주로 출제되는지 보면, 기업은행은 기업 고객을 많이 상대하죠. 특히 수출, 중소기업들을 상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 수출기업 고객들, 사장님을 상대해야 되는 직원이 필요한 역량이 어떤 건지 살펴보면, 중국에 수출하는 사장님이에요. 근데 그 사장님이 왔을 때 직원으로서 지금 중국에 이런 리스크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조심해야 되고, 이번에 환율이 어떻게 될것 같습니다라고 뭐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직원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대외변수에 대한 문제를 이제 묻는 그런 유형이 많이 출제가 됐어요.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도 묻고는 있지만, 국민은행이랑 비교해 봤을 때 대외변수의 비중이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업은행의 강좌는 주로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북한, 이런 대외적 변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에 대한 영향과 대응 방안을 이야기하고, 이제 마지막 후반부에 약술은 따로 정리되어 있는 식으로 강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민은행은 시중은행 중에 가장 개인 고객 수가 많은 은행이죠. 그래서 가계대출 위주다 보니까 사실 대외변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묻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뭐 금리가 저금리 추세로 내려가고 이런 그래프가 주어지고는 있지만, 대외변수를 묻는 문제가 기업은행에 비해서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화 뭐 아니면 고령화 이런 대내변수, 국민은행의 경우에는 대내변수를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국민은행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면, 디지털 역량을 가진 그런 것들도 좀 살짝 고민해봐요.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논술이죠. 논술하고 인적성, 객관식을 보는데, 인적성은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인적성 공부하시는 분들 되게 많던데. 저건 공부하는 거 아니고 네가티브를 걸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범죄형 뭐 이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있어. 그럼 그렇게 네가티브가 와요, 저희한테. 못 뽑죠. 그래서 저거는 그냥 진솔하고 내가 있는 대로 이렇게 탁탁탁 좋은 답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시면 되고, 객관형 객관식은 경제, 금융, 상식, 국사 뭐 이렇게 해서 한 100문제를 출제하는데 지금 공부해도 안 돼요. 그리고 과거 우리 국민은행 출제 문제 다 찾아봐도 거기서 안 내요. 그러니까 보지 마시고, 뭘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논술 준비해야 되죠. 그래야죠. 저건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고, 죽게 살기로 논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논술 어디 봐야 돼요? 그렇죠. 다 아시네. 우리가 좀 많이 쉽게 해줬죠, 작년부터. 예. 금융지주에 이제 경영연구소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지원자들이 우리 입장에 한번 돼보시는 거지. 최근에 금융권의 화두가 4차 혁명, 디지털뱅크, 뭐 이런 인터넷은행. 근데 과거에 인터넷은행은 14년도 하반기에 출제됐죠. 그 다음에 뭐 옴니, 뭐 대면, 비대면 이런 것들도 대충 나왔거든요, 그 전에 시험 문제. 그러니까 그런 거다 14년도부터 지금까지 논술 문제 나왔던 거 탁탁 지워버리고, 거기 나왔던 것 중에
나 같으면 이거 내겠다. 어? 조금 생각한다면 이거 내겠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꼬집어 내봐요. 그래서 논술은 어떻게 써야 돼요? 나의 이야기를 어떤 논문 내듯이 내야 된다. 아니죠. 저거는 지금 정답이 없죠. 그냥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이제 추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많은 이렇게 돈 받고 공부하시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 안에 문제시 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 안에 다 녹여놨죠. 그렇죠. 서론, 본론, 결론은 다 있어요. 대부분. 서론, 본론, 결론. 그래서 거기서 논의했던 키워드 그리고 문제 그거를 쭉 내서 결론은 한두 줄 정도 한두 줄 정도 내 이야기를 적으면 되고 저희는 비포 반 페이지를 쓸 수 있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키워드 위주의 그런 것들을 키워드만 넣으면 또 안 돼요. 키워드 안 되고 키워드를 가지고 쭉 반 페이지를 채워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했던 키워드가 10개인데 뭐 9개 이상 썼다. 그럼 S. 그렇게 살아나가는 거죠. 네. 결국 KBG 10비타민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키워드 위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합격숙이 있는 걸 보면 합격자들의 최근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는 거죠. 그럼 논술의 주제는 은행 브랜치 활용 방안, 더불어서 지점 ATM 감소를 나타내는 자료가 주어졌다. 그래서 유니버셜 뱅커의 이야기와 복합 점포를 중심으로 답안을 작성했다. 이렇게 키워드를 넣어줬다는 거죠. 이 키워드 KB 지식 비타민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객관식의 경우에는 지역적인 부분이 많아 어려웠다. 그 인사 담당자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객관식 준비하지 말라고 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준비해봤자 거기서 여러분이 건질 수 있는 점수가 크지 않아요. 여러분은 지금 논술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국민은행의 경우에. 합격수기 두 번째. 논술 준비를 하는데 KB경영연구소 지식비타민을 최대한 활용해서 논술을 적용하려고 했다. 그래서 브랜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유니버셜 뱅커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술을 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준비를 했대요. 여러분 역시 이렇게 KB 지식 비타민의 내용 보면은 이 안에 키워드들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키워드? 방금 위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유니버셜 뱅커라는 키워드인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지점 통폐합, 자산 관리 강화, 복합 점포 확대 등의 지점 네트워크 전략과 함께 지난해 유니버셜 뱅커가 첫 도입되었으며 향후 확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라는 KB 지식 비타민의 내용을 공부하고 논술 작성하실 때 그런 키워드를 넣으셨어야 된다는 거죠. 키워드가 당연히 이거 하나만 들어갔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선 하나만 예로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채점 기준은 키워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될 거 객관식이 아니라 논술에 집중하셔야 되고 논술을 공부하실 때 국민은행의 경우에는 KB 지식 비타민에 있는 키워드들을 최대한 많이 넣을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문제가 뭐가 나올지는 제가 다 찝어 드릴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에는 이런 키워드를 써라.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실 때 하셔야 될 건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런 키워드로 적어야겠다. 그 문제 유형에 따라서 키워드로 작성하시는 연습을 해보시는데 마지막에 시험장 가실 때는 제 강의 보시면서 A4 용지 한 두세 장 분량으로 이 고령화 같은 이런 문제 나오면 이런 키워드 이렇게 마인드맵을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그려서 시험장에 한 A4용지 두세 장 정도로 압축해서 그것만 들고 가시는 거예요. 두꺼운 책 다 들고 가서 그거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야 KB국민은행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남은 짧은 시간 동안 효과적으로 공부를 해서 합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국민은행은 그래서 자기소개서에서도 이번에 같은 내용 물어봤었잖아요. 디지털 역량 물어본 항목, 향후 은행원에게 필요한 역량 무엇인가? 그때
여러분은 지난번에 나왔던 유니버셜 뱅커 내용을 풀어서 작성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니버셜 뱅커가 뭐예요? 모든 업무를 사람이 하나하나하나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과거에는 종합상담 창구라는 이름은 이제 가지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직원 한 명이 그 일을 다 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다 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그만큼 늘어나니까. 그게 유니버셜 뱅커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자기소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는 건 아닌데, KB지식 비타민 안에 그런 향후 필요한 은행원의 역량 다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 기업은행 이야기를 해볼게요. 영상 먼저 하나 봅니다. 문제는 경제에 관심이 있어서 경제신문을 많이 읽었다라고 하면은 주로 많이 회자가 됐거나 주로 많이 논의가 됐고 이슈가 됐던 바로 그 문제, 바로 그 지적했던 그 문제가, 뻔한 문제가, 지난번에 너무 뻔한 문제가 안 나왔어요. FT는 너무 뻔해서. 그 너무 뻔한 문제 알고요? 살짝 뻔한 문제 있죠?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약간 그래도 여러분들이 논술이다 보니까 조금은 논술형 문제 유형으로 다듬어서, 논술 문제는 답을 쓰는 게 잘 아시겠죠? 다 논술 세대겠죠? 그렇죠? 서론, 본론, 결론, 자기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펴내려가는 거지. 그 안에 팩트들도 사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뻔한 스토리와, 그리고 어딘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왔던 동일한 주장과 토시 하나 안 바꾼 내용들이 있으면 그거는 아무리 잘 쓰고 아무리 꽉꽉 채웠다 하더라도 그거는 점수를 많이 받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펴내려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 이런 질문 하세요. 자, 국가 경제 어떻게 해서 물어봤는데, 이 논조는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 좋아할 만한 논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하나요? 아니면 제 생각을 써야 되나요? 여러분 생각 쓰세요, 그렇죠? 뭐, 요새는 뭐, 빨간색, 무슨색 이런 거 안 가립니다. 논리가 중요한 거예요. 네, 기업은행 인사 담당자의 이야기 들어보셨는데,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래요? 자, 기업은행 관련해서도 몇 가지 이제 팁을 드려볼게요. 2014년 문제 핀테크, 2015년 빅데이터 현금 없는 사회 각종 페이, 2016년 블록체인 가상현실, 이런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 문제 출제되는 거 보면 핀테크가 발전하면서 핀테크, 2014년 핀테크가 발전하면서 그러면서 빅데이터 현금 없는 사회 각종 페이 이런 게 나온 거잖아요. 핀테크가 발전을 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보스 포럼에 나온 그 핵심 기술들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가상현실 같은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럼 핀테크라는 큰 범주가 세분화되면서 이제 빅데이터 이야기 나오고 현금 없는 사회 이야기 나오고 이렇게 큰 범주가 구체화되면서 문제 범위가 작아지고 있죠. 그러면 이번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공부하는 양을 줄이려면 이 블록체인이란 범주를 더 세분화해서 기술을 발전시킨 게 가상화폐죠. 그럼 그런 가상화폐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의 문제들을 세분화한 것들 중심으로 약수를 준비를 하시고, 또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냐면 우선 하나 살펴봤고, 두 번째는 계좌이동, 각종 페이, 뭐 기술금융 이런 거 물어봤어요. 그 해에 혹은 그 전해에 가장 이슈가 됐던 금융상품 혹은 금융서비스를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나온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중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것도 체크하고 넘어가셔야죠. 자,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문제 유형이 대외변수를 묻는 문제가 많고, 유형 그 범주가 세분화되면서 출제가 되고 있고, 금융상품 서비스 중에 최근 내용 중에 중요한 걸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 수많은 내용들을 다 준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자는 거죠. 그럼 기업은행 합격자 수기 보면 어떻게 준비했느냐. 자,
물론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가 여기서 여러분과 같이 보고 싶은 부분은 국민은행, 기업은행에 나왔던 핀테크 문제가 국민은행에서는 논술로 나왔다. 그래서 국민은행 논술을 보고 오지 않았다면 핀테크에 대해서 쓸 수가 없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국민은행에 떨어지고 기업은행에 붙었어요. 근데 기업은행에 붙은 이유가 국민은행 논술을 보고 와서. 자, 그럼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가? 국민기업은행을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법은 국민기업을 따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공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통합반을 듣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단과반은 어떨 때 효과적이냐? 시험 날짜가 3일 남았어요. 아니면 시험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직장인이어서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 단과반을 들으시면 돼요. KB지식비타민 위에 보면 쉽고 간결하게 요약하여 여러분의 금융생활의 보탬이 되겠다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도 안 간단해요.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굉장히 단기간에 준비하실 수 있도록 강좌를 구성해 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 강좌에 대한 안내를 드렸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조금 실수하는 부분들 하나 말씀드리고 이제 안내 영상을 끝내려고 하는데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 그 기술들이 뭔지를 막 그렇게 공부해요. 기업은행 약술로 나왔으니까 물론 그런 부분은 이해해요. 그런데 자 나왔던 거 빼고 약술 나올 거 체크하고 그냥 논술만 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면 효과적으로 준비를 하냐면 4차 산업혁명이 뭔지 FTA가 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이렇게 논술 유형 문제 국민은행 걸 보면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내용 압축하면 뭐예요? 결국 디지털화 된다.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그 하나하나의 기술들을 머릿속에 정리하는 시간보다 이런 기술들, 이러한 추세, 이 큰 범주를 가지고 영향과 대응 방안을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원인과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원인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쏟아요. 대응 방안, 결과, 전략 이런 거 준비하는 시간은 굉장히 적게 투자하시고 그래서 그런 공부 방법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기업은행 문제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은행의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그러니까 영향이죠.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이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하고 있죠. 블록체인 영향에 대해서 논하시오. 지금 그 기술이 뭐냐라고 논술에서는 묻지 않고 영향과 대응 방안을 묻는다고요. 자, 여기 블록체인에 만약에 가상현실이라는 부분이라는 걸로 키워드가 여기가 바뀌면 이거에 대한 서술이 바뀌나요? 크게 바뀌지 않아요. 자, 여기 블록체인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모바일 플랫폼으로 바꾸면 굉장히 크게 서술 내용이 바뀌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걸 유형화, 범주화해서 영향과 대응 방안을 정리를 해야 효율적인 논술 대비가 되겠죠. 그죠? 공부 시간을 줄여 가셔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주로 실수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까지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 개인의 공부 시간과 그러니까 제 강의를 뭘 들어라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공부 시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해서 맞는 강좌를 택해서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탑뱅커의 강좌는 모두 카톡으로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수강을 하시게 되니까 수강을 하시면서 모르시는 건 그때그때 카톡으로 물어보시면서 1대1로 소통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강좌의 안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